네, 멕시코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온 이규용 씨와 함께합니다. 2주 고작 비었는데 뭐 다른 사람 드렸더라고요. 네, 버즈유튜브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또 드려 드리기는. 네. 막 네. 아이바네즈가 막 올라가길래 봤더니 어? 네, 그렇죠. 뭐 여기는 약육강식의 그런 뭐랄까 이때 시연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네. 필요한 악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사람 오기가 또 새로 찾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완전히 외부인이 아니고 우리 식구입니다. 네. 팩탐 진행하시는 윤총 씨가 이번에 또 연주 오랜만에 해주셨는데 아직 뵌 적은 없는데 아, 예, 네, 그렇죠. 그냥 첫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괜히 뭔가 내 밥그릇 뺏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겠군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교육 씨가 어쨌든 멕시코 지금 갔다가 치견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떤 게 좋을까.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 네. 그렇습니다. 교육 씨 어쨌든 뭐 멕시코에서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뭐 멕시코는 어떻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무서운 나라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공연장에 막 총알 자국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총알 자국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좀 약간 제대로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총알 자국이래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한 개만 있어도 무서운데 난사한 자국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공연장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공연했던 공연장 중에 이구아나라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아, 누가 공연, 막, 뭐 전주에는 랩소디 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가 왔지? 근데 뭐, 제갈드도 왔다 가고, 테스타먼트도 왔다 가고, 뭐, 아치에넘이 왔다 가고, 막, 오. 엄청난 밴드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그, 카페 이구아나, 쳐가지고. 데락 쳤더니, 총상 입고 누워, 포대기 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 막 나오고. 와, 진짜 무섭긴 네. 무섭구나. 무슨 검색어를 치든 그렇게 카르텔이고요.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깜짝 놀랐어요. 첫 그렇군요. 번째로 나온 게그 시체들 포대기 포대기 덮어놓고. 덮어놓고. 와, 거기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래도 무사히 잘 공연을 마치고 오셨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이틀은 제가 무서워서 안 나갔거든요, 멤버들이랑. 아. 이틀을 안 나가고 공연을 이제 3일 정도 하고 거기 친해진 애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너네는 왜 멕시코 와서 어디 봤냐? 그래서 아유 위험하다 그래서 안 봤다. 그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그 너가 말하는 그 위험한 동네에 막 총격전하고 그런 동네는 너가 그 공연한 그 동네다. 그 동네만 안 가면 된다. 근데 너그 동네에서 3일 동안 밤새도록 공연하고 놀다 온 애가 위험하다고 안 나가 대낮에 안 나가는 거 그거 웃긴 거라고. 그렇구나. 이미 가장 해를 경험하고 왔는데 그런 줄 모르고. 와, 그렇군요. 딴 데서 엄한 데서 몸살이고 있었네요. 이미 거기에 경험을 하시고. 스카 공연장으로 엘맥이라고 되게 유명한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이 잡혀서 공연을 하는데 여자 사장님이에요. 한 60,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래 보이는 사장님인데 여자 사장님인데 아줌만데 여기까지 문신이 딱 있고 경호원 두명딱 데리고 다니겠어. 사진 찍자고 멋있네. 볼에 뽀뽀해지고 그렇군요. 무시무시한 동네네. 언제든 공연 잡아줄 테니까 또 오라고. 와, 멋있네요. 야, 그렇군요. 멕시코 시티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 저 몬테레이에 계속 있었어요. 하여튼 교육실 무사히 이렇게 위험한 동네에서 총격전이 종종 펼쳐지는 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오시고 잠깐 가 있는 동안 일자리를 또 뺏길 뻔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경희 씨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복귀전으로 아이바네즈 4개 기타 경희 씨와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시간은 아이바네즈의 RG421PB.
네, 초심자용 엔트리급 모델로 가격 472,000원 저렴하고요. 이게 초심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 좋던데 아까. 네, 엔트리 모델입니다. 아까 사운드의 내실이 굉장히 좋은 진짜 톤이 성실한 딱 그런 기타였거든요. 이거 뭔가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바네즈는. 네, 상위 모델이랑의 그 차별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가격 472,000원에 전장 98cm, 두께 42mm, 12플랫 뒤뜰레 73mm, 그리고 포플라 벌탑.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포플라 벌 해가지고 PB인 거죠. RG41 아, 포플라 벌. 네, 벌이 이제 저렇게 옹이 자국 저런 것들 이제 벌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포플라 벌의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넥은 위자드 3 메이플 넥이고요. 허허.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 네, 그리고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전보 24프렛까지 있습니다. 퀀텀 픽업, 험버커 두 개 박혀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픽스트 브릿지라 뭐 좀 여러분들이 네, 뭐 트리키한 플레이 하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겠지만 기본 톤 자체가 굉장히 내실이 있는 그런 사운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픽업 셀렉터 한번 볼게요. 저기 일단 지금 브릿지 쪽에서부터 브릿지 쪽은 브릿지. 그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가운데 두 개. 네. 그리고 센터 놓게 되면 험버커 두 개. 그 다음에 4단 놓게 되면은 넥 쪽 험버커인데 패럴렐입니다. 아, 네. 이게 패럴렐. 네, 그리고 넥, 네. 시리즈 그렇게 픽업 세팅돼 있고요. 자, 무게 다 써놓으셨죠? 잘해놨네 이거. 네네. 되게 빨라져 스피디해졌네요. 네, 그렇죠.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무게 몇 대면? 3.0, 2.9, 2.98. 네, 다들 굉장히 가볍게 무게를 써주셨네요. 올려주시죠. 2.90 누굽니까? 9일 펄펙 아니, 거의 아니에요. 퍼펙트. 아, 펄펙 아니고요. 승률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네, 요즘 뭐 맨날 꼴찌인데요. 네, 2.90의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렌지 크린톤이고요. 힘 좋네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패럴렐이에요? 가운데 패럴렐. 패럴렐. 넥 패럴렐 사운드. 진짜 어울리는데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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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인 아 게인 또 찢어졌네요. 진짜 개인 톤 진짜 좋네요. 어, 좋다. 47만 원에 이런 개인 톤이 나와요. 초보자용이면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톤 어우 정말 훌륭하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거 47만 원이요? 네. 톤의 가성비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인데요. 왜 이러냐? 이거죠, 이거. 이거 사면 되네요. 그냥. 대박이네요. 네. 네. 100만 원 뭐 그 언저리에 있는 기타들 쳤을 때 거의 뭐 그 정도 그 수준의 만족도의 톤이 나오는데 뒤에 톤이. 기타들 보지 말고 이거 사면 돼요. 네. 어우 진짜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말콤 영을 기리면서 네. 하이웨이 투 헬. 네, ACDC의 하이웨이 투 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유 신나요 정말. 노래가 좋죠. 네, 우리 오스트리엘리아의 또 명밴드 ACDC 오늘 약간 좀 네. 패키지를 좀 오늘 교육시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첫 번째 곡으로 Highway to Hell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뭔가 이게 ACDC에 되게 잘 어울리는 기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묵직하고 심플한 그런 코드톤 쫙 네. 나오는 그 느낌을 딱 톤이 받쳐주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톤 체크하고 곡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 잔주평은 교영씨가 긴장을 하고 계셨던 그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JP150 네. 아 긴장 왼쪽씨 네. 왼쪽씨 나오셨던 그 시간인데요. 피에조까지 달려있었으면 아주아주아주 좋았을텐데 분명히 가격이 올랐겠죠? 근데 드림시아터를 저렇게 길게 들어보니 참 신기해 죽겠네요. 조폭이 없기 토끼님 한주평 이누님 미안합니다. 연주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예, 아니 뭐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 있나요? 저는 뭐 다 이게 전담자들이 다들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저는 되게 뭔가 마음 편하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은총씨한테 좀 길게 길게 기대해달라고. 남들은 그 남은 그냥 멕시코 가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이 누는 그냥 이제 아유 잘한다고 이러는데 사람이 참 좀 얇아. 얇악하죠 제가.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야 이거는 막 야이 고등학생들아 좋겠다. 네, 오랜만에 야이고 나왔습니다. 네. 야, 진짜 좋겠는데 네. 이거 야, 너무 좋다. 47만 원이면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아, 네. 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샀대. 네. 그렇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냥. 딱 사면 돼. 사갖고 마음에 안 들면 밀어갖고 색깔 다시 칠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이거 도장도 되게 얇게 돼 있어서 그 위에다 그냥 칠해도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다 뭐 클린턴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였는데 그 딱 브릿지 쪽에다 놓은 메탈 사운드, 네, 그 개인 사운드 하나만큼은 진짜 뭐 메이드 인 재팬, 뭐 프레스티지 부럽지 않네요. 네, 정말 탑 클래스 개인톤 이렇게 드리도록 탑 하겠습니다. 탑 클래스 개인톤. 네. 이제 지금 진짜로 이거 나눠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탑 클래스. 네. 네. 그냥 탑 클래스. 네. 47만 원 치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200만 원짜리 기타랑 붙여놔도 괜찮은 개인톤인데. 네. 개인톤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자. 네. 선생님 지 몇 대 몇? 8.5, 9.5, 9.0, 9.5. 네. 8.5. 이게 평균 9.0. 9.0.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정도의 가격에 만약에 여기다가 뭐 제로 포인트 시스템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달려 있었으면 저는 뭐 저런 거 전 그런 게 있을까 봐 아, 0.5 좀 빼놓고 있었는데 네. 게임이 끝났을 텐데 그거 달면은 소리 이렇게 안 이 소리 안 날 거죠. 날 거죠. 약간 날 거죠. 그런 어떤 딱 막힌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얻은 개인 톤이 아닌가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리듬 기타 전용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마티 프리드만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말콤 형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RG 사이일 PB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잼 시리즈가 잼 모델이 하나 있는데 야 뭐 지금까지 봤던 자체 발광 아니에요? 네. 자체 발광 너무 이뻐요. 지금까지 봤던 잼 중에 색깔로 컬러로 또 색깔 때문에 사고 네. 싶어요. 압도적으로 또 상위에 들어가는 그런 잼 모델입니다. 뭐 스티브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잼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